맞습니다. 혼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울트라 울티메이트 케이지 제품이고요. 퓨마의 터프화 제품이죠. 가피가 부드러운 정도가 울트라 울티메이트 MG 쪽이 좀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느낌이라 이쪽이 약간 더 튼튼하고 딱딱한 느낌 이런 느낌. 이유는 무엇일까?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핏을 보면 핏도 꽁치가 이 정도 거의 남지 않고 이거는 여기도 거의 공간이 안 남네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라스트 부분의 이쪽 앞쪽이 훨씬 MG 쪽보다는 더 좁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이 가피가 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발을 움직였을 때 이렇게 발 모양에 맞춰가지고 약간 우그러 쭈글쭈글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죠. 왼발이 발이 더 커서 아예 여기가 이렇게 딱 맞아버리고 오히려 이쪽은 여기가 더 공간이 발가락 쪽에 공간이 약간 더 있는 느낌. 여기 조금 그리고 여기도 텐션이 있는 그대로 여기 안쪽도 그대로 남는 느낌입니다. 울트라 울티메이트 케이지 제품이고요. 이게 터프화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 어퍼에 대한 설계는 말 그대로 울트라 울티메이트 그 제품의 이제 니트 소재 얇게 폴리우레탄 필름을 실린 거 쓰는 거지 쉬운 건데. 그 자체 핏이 MG 쪽보다는 훨씬 더볼 자체가 좀더 발에 타이트하고 핏하고 좀 좁은 느낌? 라스트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핏 자체가 조금 이제 MG랑 확연히 다르다. 예. 이쪽이 좀더 슬림하고 발을 더 타이트하는 걸로 봐서는 라스트 자체가 MG 자체랑 완전히 다르다는 게 확실한 느낌이고. 이 어퍼의 부드러운 느낌이 오히려 이쪽 이 케이지 제품 자체가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이다라는 걸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보기에는 안쪽에 만져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뭔 차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쪽에 이제 우둘투둘한 게 있던데 그것 때문에 어퍼의 뭐 그런 뭐랄까 소재나 그런 게 조금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이제 이 제품 울트메이트 그 MG 제품을 보면 육안으로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만들어 봤을 때 약간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른 느낌이라서 이게 제 느낌상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은 제품 자체가 진짜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발 자체 어퍼는 발을 감싸주기 위한 그런 슬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 앞쪽 부분이 좀더 슬림하게 되어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뭐 이건 개인차니까요. 그리고 이 케이지 제품 같은 경우도 확실한 거는 전체를 부드러운 소재로 썼기 때문에 이 뒤꿈치라든지 이 발을 잡아주는 힐 쪽이 아크릴스건 이쪽 부분이 엄청 타이트하게 발을 딱딱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실제 착용했을 때이 부분에 대한 착화감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내장 힐컵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발이 밀리지 않거나 발이 잘 고정시킬 수 있게 힘이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어퍼는 부드러운 소재를 썼고 뒤꿈치를 잡아서 여기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인데 뒤꿈치는 발을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이 딱딱한 부분이 좀 착화감 자체를 아예 딱딱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고 있네요. 그래서 뭐 엄청 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신으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나 핏은 근데 뒤꿈치가 너무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본인한테 안 맞는지 맞는지를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게 이제 미드 아웃솔 자체는 그립이나 이런 느낌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인조잔디나 풋살장에 쓰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실제로 제가 약간 신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고 중간 부분에 이런 걸 줄였던 부분은 뭐 무게를 줄이거나 사실 이쪽 서 있을 때 아니 움직이고 스프린트를 할때 공을 발을 할때이 부분에 대한 개입이 거의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시켜가지고 앞뒤로
이 부분은 없게 그 제품의 스터드를 배열한 것 같은데, 그것까진 좋은데, 이 미드솔이 너무 두껍고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 때문에 지면과의 컨택했을 때의 그 느낌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이게, 그 안에 라스트 모양을 보니까, 라스트 모양을 만들어서 봤을 때는 이쪽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 발바닥 기본 모양 자체 이 발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미드솔하고 아웃솔을 빼놓고는 되게 신발이 그 라스트가 좁고, 좁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질감이 자꾸 느껴지는데, 이거 자체는 스터드의 그 라스트 모양 이런 것들은 좁고 그래서 발을 디디어 신었을 때는 그런 핏한 느낌이 느껴지는데, 지면에 갔을 때는 안정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넓은 면적이고 쿠셔닝이 많아가지고 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면을 컨택하고 뛰는 느낌에 있어서는 축구화로 지면을 좀더 안정적으로 착지하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런닝화의 쿠셔닝을 가진다는 느낌 때문에 쿵쿵거리는데 뛰는 듯한 느낌이 약간 더 들어요. 그리고 충격을 해서 했을 때이 폼이 조금 반발성이 있는 느낌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약간 흔들림 같은 게 약간은 느껴져요. 실제 테스트를 못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설계 자체를 보자면 이 풋살을 하고 바닥에 그라운드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 흡수라든지 사용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충격에 대한 안정성이죠. 그걸 높여서 쿠셔닝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 자체가 일단은 발에 그 지면에 사용자가 뛸때그 그라운드에 대한 착지라든지 그 안정적인 느낌이 약간 저 개인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쪽에 러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안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인사이드로 풋살해서 많이 패스를 할때 과연 이 앞쪽과 뒤쪽에는 러버가 개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문제가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러버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근데 안쪽에 발 모양 라스트는 이 러버보다 더 안쪽에 발이 모양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공을 찰때이 인사이드 패드에 맞는 것보다 이 러버에 약간 더 돌출돼서 개입돼서 이 부분이 맞아서 컨트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썩 좋지 않은 느낌일 것 같은데, 어퍼 자체는 신을 수 있지만 이좀 황당한 느낌인 게, 실제 신고 필드에 테스트했을 때이 쿠셔닝하고 미드솔 자체가 주는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만 않을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걸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쿠셔닝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번쯤 사용해서 신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만들어진 컨셉이나 제작 의도 자체를 보면 그 터프나 풋살장에서 아니면 이제 딱딱한 그라운드에서 쿠셔닝이나 사용자에 대한 그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좀 고려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게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하신 분들은 신어보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이 아닐까. 제가 신어봤을 때는 딱히 이 어퍼라든지 발 자체, 피 자체가 약간 좋긴 해도 불편하지도 않고 신었을 때딱 맞아서 이 어퍼의 피팅감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근데 생각보다 이 발바닥 쪽 모양으로 라스트가 갔을 때그 모양하고 아웃솔과 미드솔이 주는 밀착감하고 지면의 안정감 자체가 생각보다는 쿠션이 과해서, 오히려 과해 버려서 저한테는 그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라, 이렇게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풋살에 필요한 그 뭐랄까 충격에 대한 아니면 외부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지만, 그게 실제로 풋살을 할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이 축구화가 미지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감이고요. 이거는 테스트를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한번 구매라든지 제품을 받아봐서 착용해 보시고 본인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